한 가족이 국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수비대에게 잡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 국경을 넘으려던 이유는 바로 길리어드 공화국이라는 국가 때문이었죠. 정부는 핵 물질 오염으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불임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가임이 가능한 여성들을 따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 시녀가 된 이들은 한 가정으로 보내져 출산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분류된 이들은 레드 센터라는 관리 시설로 이동하게 되고 철저한 감시 속에 이들은 그저 바코드가 찍힌 물건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죠. 심지어 개인의 자유도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So let that be a lesson. No, men can't help it. We're different. We have self-control. 시녀 교육을 받는 동안 한 가정에서 주인공 케이트를 면접 보기 위해 불러냈습니다. You may come in now. You will sleep here in your own room, but if the commander goes to the front or to the capital, back to sleep at the Red Center.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임신뿐이었죠. Yes, I do. We could help each other. 한편 레드 센터에서의 교육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When I was 14 by six guys. Whose fault was it? Her fault. Why did God allow such a terrible thing to happen? Teach us. 모든 교육을 마치고 시녀가 된 가임 여성들. I pronounce you handmaids in the sight of God. Amen. 그렇게 케이트는 면접을 받던 국가 최고 사령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Your name is Offred. Say it. Offred. 자신의 이름도 달리 불리게 되었고 그날 오후 사령관은 창세기 30장을 읊으며 의뢰를 준비하게 되고 Give me children, or else I shall die. He gave Jacob her maid Bila as a wife. Jacob went into her, and Bila conceived, bare Jacob a son. 그날 밤 시녀로서의 첫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처참한 현실을 견뎌내야만 했죠. 다음 날 의뢰를 치르는 일 외에는 일상적인 가정부 역할을 하며 살게 되죠. 여기서 이들의 이름 앞에 오브가 붙게 되는데 이는 누군가의 소속임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죠.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하던 오브 프레드가 누군가를 마주치는데 그는 운전기사 닉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보자는 사령관 신녀는 절대로 개인적인 이유로 만남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사령관은 다행히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레드센터의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는 오브 프레드. I know your commander. He's tried twice before. Don't they test them, the men? No. 임신을 못하면 죄인이 되는 시녀의 몸을 탐하려 하는 의사. Door's locked. Nobody come in. No thanks. 한편 레드 센터에서 친해진 오브 프레드, 즉 케이트의 친구가 탈출을 하기 위해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You're fucking around, or I'll stick this thing so far up your fucking ass. 리디아라는 관리자의 옷과 소지품을 훔쳐 탈출을 성공하게 되었죠. 프레드는
이번 달에도 의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레드를 불러 앉히게 되는데 Any sign? No, nothing. Try it another way. What other way? Another man. They hang you for that. 사령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다른 남자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려고 했죠. He lives above the garage. He's expecting. 그녀가 생각한 남자는 바로 운전기사 닉이었습니다. To do your duty for the fatherland. Yep. 그렇게 닉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레드 센터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Whom we all knew as a hand fornication with a member of the medical staff.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한편 시녀를 겁탈했다고 하는 이 남자는 사실 정부의 반란군이었고 이 여자 역시 반란을 꿈꾸는 반란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에게 사령관 암살을 주문하고 I have a nice little surprise for you tonight. 그날 밤 깜짝 선물이 있다며 프레드를 데리고 어딘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만남조차 금지된 사항이었죠. I thought all this kind of thing was strictly forbidden. It is officially, but no. 사령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사적인 만남을 위해서였죠. 결국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간 프레드가 닉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I'm going to have a baby. He'll love you to death. So will she. You know it's yours. We have to. 프레드는 닉과 함께 탈출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밤 탈출을 위한 계획이 준비됩니다. 한편 사령관의 부인은 프레드가 사적 만남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약속의 10시가 되었습니다. 프레드는 부인에게 걸렸다는 것을 빌미로 사령관에게 접근하게 되고 You've got to help me. I'm sorry. It's out of my hands. Did you tell her? She found this. It's unfortunate, the whole thing. It really is. 그렇게 사령관과 가까워지게 된 프레드는 And I'll never forget it. 사령관을 암살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범행을 지시한 닉이 프레드를 잡아가게 됩니다. Get her out of here. Yeah. 사실 닉은 프레드를 빼내기 위해 잡아가는 척 연기한 것이고 그는 사실 메이데이라는 반란군 소속이었습니다. Why didn't you tell me? It's too dangerous. 닉은 반란군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남게 되고 You're not coming with me. I can't. I have to stay. Our baby. 결국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케이트는 산속에 숨어 반란군의 지원을 받아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잃어버린 딸을 꼭 찾겠다 약속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마가렛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현재는 각 OTT 서비스에서 드라마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테일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
더 향상된 퀄리티의 시녀 이야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